장애인 작가들과 비장애인 작가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엔 기독교적 가치관이 담긴 25점의 작품들이 전시됐는데요. 장애를 딛고 그림으로 희망을 전하는 작가들의 열정이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작가 개개인의 작품 세계가 돋보이는 이번 전시엔 5명의 작가가 희망과 사랑, 은혜 등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엘리야의 까마귀, 어린 왕자 시리즈를 선보인 타경준 화백은 비록 장애로 인해 움직임이 자유롭진 않지만 작품 속에서 하늘을 나는 어린 왕자를 통해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동행의 의미, 사랑과 행복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계절을 화폭에 담은 나다나 작가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휴식을 얻고 위로를 받길 바란다며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림에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퀸이오 5개의 점 전시회는 서울 양천구 리디아 갤러리에서 18일까지 진행됩니다.